시험 때문에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야 했다. 한밤중에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응?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잘못 들었나? 신경 쓰지 않기로 했지만 잘못 들은 게 아닌 것 같다. 계속 노크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엄마야? 소리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져서 나는 방문을 열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었나 보다. 다시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다. 뭐지? 잘못 들었나? 다행히도 이제는 노크 소리가 안 들린다. 덕분에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박사님, 이쪽입니다. 내가 들어간 실험실은 희한한 것들이 가득했다. 여지껏 본 적 없는 괴 생물체들, 그것들은 전부 철장 안에 갇혀 있었다.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구만. 네, 이쪽입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박사님.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철통 보안인 거야? 놀라워라. 이건 도대체 뭐지?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많이 굶주렸거든요. 그 생물체는 우리를 향해서 성난 듯한 소리로 울부짖었다. 오, 참 흥미롭군. 처음 보는 생물체구만. 이 악어를 닮은 생물체는 도대체 뭘 잘 먹는가? 많은 육질에 좋은 고기를 주었으나 먹지 않았고 인간을 먹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녀석이로군. 인간만 먹는다니. 그런데 최근 D클래스 죄수들을 먹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벌써 다 떨어져 생명체가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가 배고파 죽어버리면 실험을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말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놈들을 관리하기에는 저희들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박사님에게 약간 도움을 부탁드리기 위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도 이렇게 거대한 생물체는 처음이라 적어도 며칠 동안은 관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면 연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박사님 덕분에 더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게 무슨.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가보자고. 아니 전에 왜 문을 닫는 건가? 와! 누구싸오? 택배입니다. 뭐지? 저 사실은 옆집으로 배달될 물건인데 사람이 없어서요. 오실 때까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어. 엄청 큰 상자네. 여기다 둬야겠다. 대충 말이야. 다음 날.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아이, 또 왔어? 이번엔 다른 택배 사람이 왔잖아. 옆집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오시면 갖다 주세요. 알겠어요. 또 다음 날이었다. 택배입니다. 택배예요. 쾅쾅쾅 쾅쾅쾅. 누구세요? 아이, 오늘 옆집으로 배달될 물건인데 사람이 없어서요. 오실 때까지 맡아주세요. 네. 나 원챈. 이런 일이 며칠 동안 반복되었다. 결국 우리 집엔 크기가 저마다 다른 상자들이 수북히 쌓였다. 무슨 물건인지도 궁금했지만 옆집의 물건이라 뜯어볼 수 없었다. 대체 우리 옆집에 사는 인간은 언제 집에 들어올 생각인지. 약 1년 후 우리 집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때까지 옆집에 사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맡겨진 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그냥 옆집 문 앞에 두고 갔다. 해석. 첫 번째 이야기. 밤늦게까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한 여학생. 어느 날 방에 노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누군가가 노크를 하기 때문에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그 후 아무도 노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귀신이 이미 방으로 들어와서 조용해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수상한 실험실. 박사는 실험을 도와주기 위해서 괴생물체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박사는 그러면 연구를 도와준다는 말씀을 듣고 박사님 덕분에 더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괴생물체와 주인공만 남긴 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만 먹는 괴생물체에게 먹이를 준 것이었습니다. 먹이를 주었으니 괴생물체를 더 연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택배기사가 옆집 사람이 없어서 택배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다른 택배기사가 와서 또 옆집 사람이 없으니 택배 좀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옆집 택배가 쌓이고 쌓이죠. 그렇습니다. 살인마는 첫 번째 택배기사였죠. 옆집 남자를 죽이고 택배기사로 변장해 시체를 상자에 넣고 택배처럼 옆집 남자에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택배들은 진짜 택배들이었죠. 옆집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도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도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